예, 말씀하세요. 예, 저기 오늘 또 우리 권규호 전 한인회 이사장님께서 35대 한인회장 입후보 이 서류를 오늘 또 이렇게 수령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어제 상공회의에서 이용기 회장님이 수령했고 오늘은 우리 권규호 전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수령을 해주셔서 35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이제 정말 큰 관심과 또 우리 동포들한테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수령해 가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게 서류를 갖다 이제 수령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듯이 각서랑 서약서는 필히 그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 150명의 추천인 서류가 꼭 필요해야 되니까 서류가 하자 없이 잘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후보님도 한 말씀 하시죠. 그 이렇게 또 뭐 33대 이사장을 역임해서 내가 34대의 그 자문위원장을 역임을 했는데 정말로 4년 동안 해오는 이 모든 것이 저한테도 불찰이 있었고 또 전임 회장님들도 불찰이 있었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가 이걸 받아가서 요리 종말하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제출할 거고 차기에 그 회장이 누구가 되든 간에 정말 서로 공존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서로가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